안녕하세요. 포지션 TV 박찬영입니다. 자, 이 볼은 얇게 치는 것보다는 두껍게 쳐서 일적구를 이쪽 장 쿠션으로 오게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. 얇게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적구를 장 쿠션에다 놔야죠. 자, 이건 옆돌리기가 좋겠죠? 옆돌리기가. 뒤돌리기도 있는데 티스도 좀 있고요.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 꾹 눌러서 요게 조금 더 세게 맞았으면 아니면 조금 더 옆으로 맞았으면 옆돌리기나 뒤돌리기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었던 볼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블로 되도록이면 얇게 회전을 주고 맞추는 방법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. 더 얇게는 아니고 더 조금 더 두껍게 천천히 칠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치기는 쉽지가 않고요. 자, 되돌아오기로 이것도 일점만 맞추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. 옆돌리기가 좋게 섰네요. 요거는 꾹 누르는 느낌으로 치시면 두께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두껍게 맞았는데 밀리는 현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. 그래서 가까이 잡고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옆돌리기가 되게 좋은데 옆돌리기 말고 뒤돌리기를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주 길게 치는 거죠. 여기서 이게 칠게참 많았는데요. 뒤에 거를 치다 보니까 키스가 안 왔네요. 뒤에 걸 얇게 치면 갈 데가 없는데, 원래 노란 거를 쳐서 직접 칠, 3코로 볼 수도 있고, 5로 봐도 괜찮은 어떤 그런 어떤 구조. 칠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, 네. 너무 두꺼웠죠, 이 상태가. 좀더 얇게 세게 쳤어야 되는데, 그 문제가 좀 있었네요. 이게 첫 공을 여러분들이 잘 치면, 나머지 두 개, 세 개가 연결이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, 첫 공을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두껍게 쳐서, 장 쿠션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,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지 칠수 있어요. 지금 대회전은 굉장히 얇게 쳐서 다시 포지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얇게 접종 키스를 살짝 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얇게. 왜냐면 이왕 맞추는 거 내가 키스만 뺄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 사이로 이렇게 시간차를 노려서 다음에 이 공이 맞으면 또 당연히 포지션이 그 다음에 1점 칠수 있는 게 쉽겠죠. 이 부분이 꽉 잡고 살짝 이렇게 살짝 충돌을 줍니다. 이렇게 살짝 브릿지로 이런 게꽉 잡는 거예요. 여러분들 브릿지가 엄지손가락을 꽉 잡는 게 당구 쳐주는 거예요. 힘조절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코너 쪽으로 살짝 그렇죠. 그러면 다시 포지션인데 사실은 여기서 좀 약했어요. 일적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쳤으면 무조건 뒷공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네요. 너무 세게 쳤죠? 너무 세게. 큐어리가 안 좋다 보니까 스피드를 너무 낸 거예요.
이제 웬만하면 무회전 중후문으로 보시면 중후문으로 꼭 눌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잘못 치셔도 여러가지 패턴에 칠 수 있는 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좀 실패를 했다 그래도 볼이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비껴치기로 가는 거죠. 옆돌리기도 과연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껴치기 그죠. 조금 두께가 좀 불안했죠. 더 두꺼워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건데요. 여기서 이런 것도 옆돌리기를 꼭 눌러주는 걸 보세요. 짧게 잡고 그냥 꾹 누르면 얇으면 내게 조금 빠르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지금. 그럼 이제 내게 힘이 떨어져요. 천천히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. 자, 이거 두껍게 치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. 얇게 쳐서 완전히 또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길게 잡습니다. 그리고 얇게 초난이고 좀 포지션이 또 노려보는 거죠. 이쪽과 저쪽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 좀 잘 맞았을 때는 그런데 야, 너무 천천히 쳤네요. 그래서 천상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한 번만 잘 치게 되면 우리가 연속 득점이라는 게 어차피 어려우면 치기 어렵습니다. 누구나 다. 결국은 당구가 쉬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회전 옆으로 주고 끝까지 눌러주세요. 모든 건 때리는 게 아니면 누르는 겁니다. 브릿지가 제일 중요하죠. 검지손가락이 이 모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. 휴를 잡지 않으면 휴가 끊깁니다. 끊겨서 어떤 야 이걸 천천히 쳐야 되는 볼을 갖다 너무 세게 쳤어요. 양방을 볼 일이 아니고 천천히 그냥 완벽하게 그냥 하나짜리를 봐야 되는데 탁 때리면서 분리가 세게 돼서 이게 실수를 이런 말도 안 되게 하네요.